자, 우리 그 10번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 문장을 정독을 좀 해야겠어요. 자, 보니 인도의 카스트 시스템. 익숙하시죠? 수드라? 바이샤? 크샤트리아? 브라마? 그 어떤 학생이 제안했는데 너무 웃겨갖고 그 다음에 논 다음에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한 10년 전쯤에 누군가가 막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우리 학원 학생도 아니야. 그 인터넷 회원이, 왜 내가 수드라냐? 이러면서, 당장 나를 브라만들 올려달라. 되게 뭐야, 이 사람?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바꿔야 되나? 막 지금.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카스트제도 하면은, 일단은 이거는 계급제고, 뭐, 불가촉 청미나 이런 단어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종종 특성화 지어집니다. 뭘로써? static. 자, static 이 자체가 정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고정된, 그러니까 정적인 사회 구조로서 특색이 된다. 근데 이 정적인 사회 구조가 바로 뭐냐? 이 고정된 사회 구조는 사람의 status, 신분과 occupation, 직업이 결정되는 거예요. at birth. 태어나면서부터. 그 우리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이게 그냥 대세였었죠? 그죠? 아버지가 관직에 계시면 자녀도 거의 그 어떤 과거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관직에 오르고, 아버지가 대장정이면 뭐 당연히 자녀도 대장정이. However, 있습니다. 읽어줘야겠네요. Prior to British colonial rule.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 통치 이전에. 자, 지금 방금 제가 쉽게 말했는데 의외로 이런 것들 해석 어려워들 하세요. 자, prior to는 뭐뭐 전에, British는 영국이고, colonial, 식민지, rule, 통치예요. 그죠? 그뭔 소리냐? 그 보면서 바로바로 머릿속으로 이게 이제 British colonial rule 전에 바로 그냥 인식이 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 인도의 사람들이 움직여갈 수 있었답니다. Relatively freely, 상대적으로 쉽게. From one social status to another. 자, 그러면 뭐냐? 이 카스트 제도는 완전히 지금 그 스톡돼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카스트 제도는 어느 정도 자유로웠다라는 게 지금 필자의 주장인 거예요. 언제 전에? 예. 그 식민지 시대 전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서 마지막 문장 읽어보니까, prior to colonization, 식민지 시대 전에는, 이게 지금 however에 관련된 문장을 다시 패러프레이즈 하는 느낌이에요. caste system은 빈칸이었다. A에, was the stumbling block of modernization. 자, 일단 이 stumbling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이게 그냥 장애물이에요. 이거 모른다 쳐도 블록만 챙기시면 돼요. 자, 현대화의 장애물이었다. 지금 현대에 관련된 얘기가 있지 않았죠. B는 was only one. 자, only 나오면 이거 위험합니다. Only, every, never.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극단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 당연히 답이 안 되겠죠. 그 C는 reinforce the stringent social hierarchy of the p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강화시켰다. 뭐를? stringent 이거 잘 모르겠어요. Stringent은 그런 사회적인 hierarchy. Hierarchy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자체가 외래어죠. Hierarchy. 계급이라는 뜻이니까, 사회적 과거의 사회 계급을, Stringent한 사회 계급을 강화시켰다. 이게 반대니까 이건 아니네요. 그 남은 거? D가 답이네요. 자, 그럼 D 내용은 뭘까? 일단 시험 보실 때는 ABC까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D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되고요. D를 굳이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D는 has actually allowed a fair degree of social mobility. 이 카스트 시스템은 가졌다. 그 실제적으로 허용을 하는 걸 가졌다는 거네요. 뭐 허용된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인 이동성을 가졌다. 그러니까 답은 D. 오케이. 됐죠?